원래 오늘 지금 입원을 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내일 수술. 그래서 입원하기 전에 이제 PCR 검사를 해야 돼요. 코로나 검사를. 그래서 이제 어제 했죠. 어제가 18일이었는데, 어제 PCR 검사를 하고 왔는데, 밤에 연락을 받았어요.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입원을 못 하게 됐어요. 수술도 당연히 미뤄지게 됐고. 어제 밤에 연락을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병원이랑 통화를 해서, 다음 주 격리 해제 끝나는 날 진료를 잡고, 네, 아마 또그 처음에 소개받았던 교수님이 8월 초에 또 휴가라고 해가지고 또 다른 교수님한테 받을 것 같아요.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8월 초? 수술 만약에 가능하면 8월 초가 되지 않을까. 또 상황이 이렇게 안 좋게 또 됐습니다. 제가 저번 주 토요일 정도에 감기인 줄 알았어요, 저는. 조금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이제 보면은 막 코로나 증상은 보통 이제 목 아프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뭐 어차피 다 어제 월요일날 검사하고 하니까 그냥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양성이 나와가지고. 예, 아마 제 추측으로는 제가 그 전, 그러니까 토요일 전전날 양양에 짐 가지러 갔었거든요. 그때에 걸렸거나 아니면 양양에서 인천 오는 사이에 휴게소를 두번 정도 갔어요. 그 휴게소에 사람 진짜 많았거든요. 들어가면서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휴게소에서 걸렸거나, 요즘은 또 어디서 걸려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휴게소에서 핫도그를 하나 먹었는데, 괜히 먹었는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제 핫도그를 하나 샀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은 그냥 요즘 그냥 먹잖아요. 마스크 벗고. 뭔가 그게 좀 깨름직한 거야. 휴게소기도 하고 전국에서 다 모이는 그런 또 곳이니까. 밖에 나가서 먹어야 되는데 그때 마침 또 비가 왔어요. 저희 실내 구석탱이 가가지고 마스크 한 요만큼 내리고 먹었거든요. 땀이 계속 나요. 그러니까 이게 증상이 토요일 날 약간 그랬고 어저께가 제일 심했어요. 목이 갑자기 아파오고 열나고 그런 거는 견딜 수 있을 만한 그런 거예요. 제가 한번 지금 겪어보고 있는데 그냥 몸살 감기 정도? 지금 짜증나는 아픔, 머리 아프고 막 이런 증상인데, 뭐 약간 특이한 그게 전에 제가 여기 어깨도 다쳤다고 말했었는데, 어깨 말고도 여기 왼쪽 팔 이쪽 근육이 지금 엄청 아팠거든요. 이게 근육이 아픈 게 저는 테니스 앨범인 줄 몰랐는데, 이게 병원 가니까 테니스 앨범이래. 하여튼 여기가 평소에 아팠던 거에 거의 한 진짜 10배 정도. 자고 일어나면은 힘이 안 들어가요. 너무 아프고 뭔가 뭐 염증 같은 게 몸에 확 퍼지는 느낌이 이게 좀 크게 들고, 다른 곳들도 그렇고 허리도 좀 아팠는데, 허리도 누웠다 일어날 때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염증 같은 게 되게 몸에 확 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도 막 식은땀이 나요, 계속. 지금은 막 열나고 이런 거는 괜찮아졌는데, 오늘 약을 받아왔거든요. 저는 뭐 미각 이런 거는 괜찮은데, 근육통, 뭔가 내 몸에 염증이 퍼진 것 같아서 막 어깨도 또 아프고, 누워있어도 누워있는 것 같잖아. 불편하고 아프고 어깨도. 이 와중에 이두는 안 아파. 근데 걱정인 게, 이두가 전에 진료 때 들었던 게막 오래 냅두면 안 된다, 수술을 빨리 해야 된다, 되도록이면, 그렇게 들었었는데, 또 지금 일주일 정도, 일주일이 뭐야, 지금 일주일은 후에는 진료고 그 이후에 또 예약을 잡아야 될것 같아. 계속 늦춰지게 될것 같은데 걱정이에요. 나중에 수술 못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더 최악인 거는 다 찢어놓고 수술 딱 들어갔는데 안 붙어. 그러면 염해고 안 된다 하고, 나는 또 찢어놨으니까 재활해야 되고. 그게 걱정이긴 한데. 왜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진짜 양양에 있을 때한 번도 안 걸렸는데, 양양에서 솔직히 마스크 잘안 쓰거든요. 일할 때나 이럴 때 빼고, 실내 들어갈 때 빼고는 거의 안 쓰거든요. 파티, 매주 파티 있지. 사람도 엄청 많이 만나지. 딱 도시 오자마자 바로 걸려버려요. 혹시 오자마자 면역력이 약해진 건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멘탈이 나갈 그것조차 안 주네, 나한테. 생각이 없어졌어, 아무 생각이. 뭘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제가 운동을 못하니까 웨이트 같은 것도 유산소라도 조금 병행을 할 생각이었거든요, 식단 조절이랑.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괜찮은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몸 컨디션도 안 받쳐주니까 그냥 아예 몸에서 하지 마. 그냥 지금 하지 마.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적 처음이었어요. 보통 아파도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그랬거든요. 땀한번확 흘리면 또 괜찮아지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고, 쉬어. 그래서 하지 마. 그래가지고 계속 누워있었죠. 먹고 누워있고, 먹고 누워있고. 몸을 좀 유지를 하고 싶은데, 살이 찌는 건좀 싫고. 왜냐면은 운동하면서 찌는 것도 아니고, 운동 안 하면서 먹기만 하고, 이렇게 찌는 것들은 보기 안 좋게 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싫고 하니까 관리를 하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상황이 이러니까 좀 그것도 스트레스 받고.
여러모로 힘든 상황.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일주일 버텨야죠. 일주일 버티고 그 몸이라 좀 괜찮으면 일주일 동안 뭐라도 할 텐데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 안 좋아지는 사람. 아 식은땀 계속 나. 고난에 고난에 그 계속 그런 힘든 상황이 일어나는데 저는 버텨보겠습니다. 버텨야죠. 어떤 영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